홍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바운드 여행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인바운드 여행사의 비용이 부가세가 공제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인바운드 여행이라는 것은 바로 해외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해서 국내 여행을 기획 판매하는 그런 여행 상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인바운드 여행사는요, 마이너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상품이라는 것은 여행 알선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판매 가격, 여행 대금을 초과해서 여행 경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실이 나는 상품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손실이 나는 상품을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바운드 여행사의 수익은 이 부수적으로 연결된 쇼핑, 어떤 면세점 쇼핑이나 쇼핑센터를 통해서 이 마이너스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관광객들을 쇼핑센터로 보내서 여기서 영업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송객 수수료 부분이 인바운드 여행사의 주된 수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외국인 관광객을 외국인 관광객의 수수료 부분이 알선이냐 도금이냐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관광 알선이라고 했을 때는 구분 계약이 당연히 되어야겠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가 알선 수수료 받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법상 수익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럴 때 외국인 관광객 알선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행 경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가 뭐 사무실 임차하거나 뭐 기타 판관비 같이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지상비에 해당하는 여행 경비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알선이 아니라 이것을 관광 도급으로 본다. 즉 해외 여행사로부터 관광객을 단체로 받아서 총괄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을 도급으로 받다라고 하면은 총액이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될 것입니다. 총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면은 여행 경비를 쓴 것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전문가랑 상의해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쇼핑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의 수익이 이제 송객 수수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쇼핑 커미션 수수료는 부가세법상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자, 당연하죠. 왜냐면 쇼핑 수수료를 외국인 관광객한테 받는 게 아니죠. 국내 사업장에 있는 뭐 쇼핑센터라든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이런 커미션 수수료를 누락하게 되면은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에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바운드 여행사는 여행 상품은 손실이 난다. 여행 정산 손실이 나고 대신에 쇼핑 커미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뭐 알선 수수료 부분만을 우리가 수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여행 대금이 150만 원이라고 하고 150만 원인데 지상비가 200만 원이 소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행사에서 200만 원 내고 외국인한테는 150만 원 받은 거죠. 그럼 50만 원을 더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 전산 손실은 났어요. 근데 이 50만 원이 뭐 호텔에 쓴 거다. 그러면은 호텔 50만 원은 여행사에서 낸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를 받아서 대신 수탁 경비를 받아내는 게 아니고 이럴 때이 50만 원에 대해서 여행사가 호텔로부터 세금대손실을 받았다. 내가 쓴 경비니까. 그럼 이게 매입세 공제가 되냐? 요게 좀 의문이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 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이민수 세무사였습니다.